여러분들한테 그 물가와 그 다음에 수출 환율과의 관계를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왜 중요한지 알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한테는 안 좋아요. 그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1,000원짜리가 1,100원이 돼버리면 환율이 1달러다. 그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수입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1,500원인데 환율이 10% 올랐다면 150원이 더 오르니까 1,6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주머니는 월급은 안 올랐는데 이것만 올랐기 때문에 10개를 사먹을 거를 9개만 사먹게 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안 좋죠. 그런데 좋은 사람이 있어. 누가 좋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수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잘 생각해보면 나라에서 삼성전자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환율을 올리면 되겠지. 환율을 올리면 어때요? 삼성전자 수출이 잘 되잖아. 그리고 국민들은 10개를 사먹을까 9개를 사먹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아니까 이제 조금 버리고 막 돌아가지고 이제 공대생이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좀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 경제학을 알면요 가만히 있어도 돈 번다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되고 이 그래서 만약에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그거예요. 환율이 계속 올라왔어요. 뭐냐면 1달러에 600원, 5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90년대에. 그래서 미국에 내가 그때 90년 초에 미국 갈 때 1달러에 얼마인게요? 600원. 600원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막 지금 1000원 막 그러다 1600원 IMF 갈 때 2000원까지 가고 했지만 이 600원일 때 그때 그 국민들은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월급을 받으면 조금 더 풍요가 있었을 수가 있어요. 90년대. 그런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키워주고 그러려니까 이제 환율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 기업은 수출이 잘 되는데. 그럼 수출이 잘 되니까 나라의 외화가 많아지죠. 반면에 국민은 궁핍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돈을 몰아주는 거나 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환율 하나만으로도 부의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환율을 만약에 1,100원 할 거를 1,000원으로 낮춰버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잘 안 돼. 수출 기업들이 사실은 좀 힘들어져. 그 대신 어때요? 내수가 살아나. 왜 살아나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싼 걸 수입을 하니까 국민들은 많이 사먹게 돼. 하나 사먹을 거를 두 개 사먹어. 왜? 보면 요즘 돼지고기들이 국산이 많아요? 외산이 많아요? 벨기에, 덴마크 이런 데서 대부분이에요. 수입 포장해가지고. 되게 맛있는데? 맛있지? 예. 네. 진짜 맛있어요. 그런 게 많이 와요. 그러면, 어때요? 수입과,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싸지면은, 우리가 고기를 한 근에 200g 먹을 걸 300g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비자 환율이 그렇게 중요하다. 결국은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물가 상승 지수고, 이게 환율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걸 조금 아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자, 할게요. 자,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물가 지수가 있는데, 그 1991년도에는 물가 지수에 이렇게 뭐 상승률이 1991년도에 상승률이 99% 연 9% 10%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 원을 번다면 만약에 15,000원을 벌었어. 그럼 이거 1,500원짜리 10개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올해에 내년에는 금리 만약에 내가 임금이 15,000원에서 그대로 동결이 됐다. 그럼 이거를 9개밖에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봉이 만약에 월 200만원씩 해가지고 2,400만원짜리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이 당시에 91년도에서 만약에 이제 91년, 92, 93, 94 이렇게 이때는 거의 10% 물가 상승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올해는 2,400만 원인데 이게 내년도에 가지고 2,600 한 2,700만 원을 안 받으면 똑같은 거야. 그런데 한 10%씩 임금이 인상이 되니까 아니란 말이야. 1, 2, 3% 아니면 5% 그냥 사장님께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생활의 질은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10% 올랐는데 내가 그대로 연봉이 동결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 달치 월급이 없어지는 거랑 같은 거야. 한 2, 300만 원을 손해보는 거야. 참 큰 거죠. 2006년도에는 2%였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물가지수가 상승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내 호주머니에서 나갈 게 적게 나가고 그리고 더 많은 걸 살 수 있다는 거죠. 임금 상승률보다 이게 낮아야 돼요. 임금 상승률이 5% 그런 게 2%면 그래도 계속 내가 조금 더 풍족하게 가는데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물가가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 삶의 질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해외 환율이 이때가 그렇죠? 한번 볼까요? 다음 시간 볼게. 자, 볼게요. 이건 2001년도인데 2001년도 데이터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같이 한번 볼게요. 2001년도 이 2001년도에 지금 4%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2%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그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이 1056원이었어요. 1달러에. 그런데 2006년도를 볼까요? 2006년도에는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2001년도는 볼게요. 2001년도에는 환율은 낮은데 어때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돼서 이게 왜 이러냐면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물가 상승률이 환율이 낮을 때는 이제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환율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고 그런데 환율이 높으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출이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율이 또 떨어져. 이거는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엇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까지 설명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그건 넘어가고 일단은 환율이 이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걸 좀 아시면 세상을 보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달라지거나 그리고 여기 보면 물가지수라는 거는 대표적인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추가된 게 2011년도, 12년도 기준을 보면 스마트폰 이용료 이런 게 물가지수에 들어가 있고 애완동물 미용료, 홍식고 뭐 이런 게 쭉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들어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물가지수 올라가는 거. 물가지수 올라갔다는 거는 여기 보면 물가지수에 이게 추가됐다는 거는 본이 된다는 거예요.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트렌드를. 요즘 옛날에는 없던 게 생겼다. 스마트폰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물가지수에 넣었구나. 우리 생활의 일부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런 거거든. 애완동물 이용료. 요즘 애완동물이 요즘 좀 돈이 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도 요즘 그 집에 리치라고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육아를 하는데 육아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육아비가 병원에 안 가면은 뭐 3만원, 4만원 기분이고 예방접종. 예방접 접종을 6회를 하는데 이 몸값보다 이 예방접종비가 더 들고 100만원. 그리고 이것도 뭐 들었어? 또 뭐가 있지? 사료. 사료. 간식. 야, 사료도 있잖아요. 이 조금밖에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 또 뭐더라? 영양제 들어간 사료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입맛 따라 뭐 멸치 사료부터 해가지고 오징어 사료 뭐 저기 다 있대요. 부침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병원 가게 끝난다니까.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마시잖아요. 목욕시켜야 돼. 그 샴푸를 하는데 강아지가 틀이 많으니까 포메라니언인데
털이 많으니까 이거를 집에서 또 씻기 이제는 못하는 거야. 그럼 저거. 어, 털 장난 아니야. 밥 먹다 보면 같이 먹어.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집에서 이제 나가 차를 타고 있잖아요. 차에 이게 날아다니까 어떻게 나 몸을 따라서. 그래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 이 털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자리고 누워 있으면 막 여기 떠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또 틀이 많은데 여러분 그 요즘은 그 개 동물들이 아주 떠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밥만 먹었는데 혼식국을 먹는 거와 그 다음에 디지털 도어록이 또 이게 또 생활 지수에 들어가네. 디지털 도어록 그 다음에 캠핑 연구. 요즘 캠핑 많이 하러 다닌가 봐요. 네. 여러분도 혹시 주말에 캠핑 가는 사람 있어요? 여기? 그 보면 이제 뭐 요즘은 다 그 콘도 같은 거 안 하고 저 냇가에가 캠핑을 한다. 캠핑을 한다. 캠핑이 따로 있어요. 어? 캠핑장이 막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어디가 좋아요 요즘은? 한강. 북서울숲도 있겠죠. 북서울숲. 네. 북서울숲. 여기 바로 북서울숲 여기. 네. 아 거기도 캠핑할 수 있습니까? 네, 다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 이용료 같은 것도 뭐 저렴하고. 네 괜찮아요. 여러분 난지 캠핑장 가보신 거? 아, 가봤어 좋죠? 그 입장료 1인당 3,300원인가? 아 그래 난지 캠핑장 가가지고 그 캠핑 다 돼 있어요. 그럼 본인들 가가지고 이제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 거기 또 이렇게 돈을 좀 주면 다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캠핑 용품. 그 다음에 이게 저 삼각김밥이 들어가 있네. 이게 이제 이 물가지수에 사람들이 가장 그 비중이 높은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 내 생활하는데 생활에서 돈이 가장 그 우선순위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삼각김밥 요즘 아침을 아침 저녁이나 이런 걸 다 그냥 대충 그냥 삼각김밥 하나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여러분들 만들어 오기 전에 급할 때는 그냥 삼각김밥에 그냥 생수 하나 사가지고 먹고 옛날에는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불쌍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밥은 모두도 먹고 다니고 근데 요즘 안 그렇잖아요. 요즘 뭐 먹으면 아, 저 사람이 그래서 바빠서 그렇구나. 아니면 뭔가 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옛날에는 진짜 그 김밥을 사가지고 가면은 되게 좀 체념맛 보이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가 십몇 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삼각김밥이 있는 거야. 그때 일본은 삼각김밥이 유행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 삼각김밥 처음에 여러분들 먹었을 때 어땠습니까? 먹을 때 먹는 방법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딱 이거 막 딱 하면 이렇게 되는데 김이 없어, 김이. 어. 김이 없어, 발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일본 가 했더니 쫙 했더니 김밥이 날아가 버렸어. 쫙 날아가더라. 그래서 내가 아 그때 이제 막 그 한번 큰 이렇게 한번 먹지도 못하고 흩어져 버린 거야. 그, 또, 그, 보니까, 김밥이가 안남미 비슷한 그런 걸 만드는데, 이게 찰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터져버렸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 김밥 잘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화장지 이용, 화장장 이용료. 옛날에는 화장을 많이 하는데, 요즘 많이 하죠? 예. 네. 거의 다 화장하는 것 같은데, 요즘? 땅이 없기도 하고, 요즘 화장을 하면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고 돈도 적게 들면서 인식이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화장하면은 한 번 더 죽이는 나를 한 번 더 죽입니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요즘 화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떡볶이. 떡볶이 요 앞에도 떡볶이 있는데 내가 먹고 싶었는데 내가 한 번도 못 갔어. 여러분들 떡볶이 좋아해? 네. 체인점이 많아서. 아, 떡볶이 체인점, 뭐, 조스. 떡볶이. 요즘 떡볶이 지금 어디가 유명합니까? 엽기 떡볶이. 예? 엽기 떡볶이. 그건 맛있는데. 엄청 매운 떡볶이. 엄청 매운. 야, 마이 스타일이네. 아, 내가 떡볶이는 좀 매워야 돼. 네, 너무 매워. 좀 매워. 아니면 좀 매운. 왜냐면 안 매우면 난 중국산 같아. 매운맛보다 좀 아픈 맛? 아, 그래? 옛날에 그 떡볶이 그 안 매운 게 어떻냐면 백골가루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흑돌 비슷한 가루 있죠. 그런 거 뭐 갈았는데 옛날 장난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먹어도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안 맵다. 이러면 이거는 가짜 거야. 근데 요즘은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서 이거 쿨피스랑 이런 게 같이 나와요. 아 쿨피스하고? 어디에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되게 많아요. 저는 좀. 어디? 이름이 뭐 엽기 떡볶이? 오늘 당장 가야 되겠지. 가서.
지난해 등산복. 요즘 등산복 많이 입죠? 등산 좋아. 그 등산을 하는데 요즘 어떠냐면 등산복이 등산복 매장은 돈이 되는데 일반 그 옷 매장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등산복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브랜드가 뭐라고 돼 있냐면 명품 비싼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키와 비슷하게. 근데 요즘 그 나이키가 좀 그 딜레마가 있어요. 나이키에서 등산복을 만들면 잘 팔릴까? 아니요. 안 팔리잖아요. 나이키는 스포츠화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등산복 비슷한 걸 하는데 뭐라고 해가지고 나온지 알아요? 나이키 골프. 골프웨어. 그래서 나이키는 골프웨어로 등산복을 대신해서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골프웨어나 등산복이랑 같아. 자세히 보면 똑같아. 거기에 보고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게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우리 생활에 많이 변했다. 그런데 탈락된 거 안 볼까요? 탈락된 거. 탈락. 금반지. 옛날에 금반지 우리 그 돌대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그 금반지 돌장치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은 한 돈에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10만 10만 3만 그때 살았어요. 그때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그 태어난 20년 전에는 한 돈에 3만 원이기 때문에 껌값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반지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탁비누. 요즘 세탁비누 안 쓰죠? 네. 사과. 군대에서. 군대에서 요즘 써요? 오이비누. 오이비누 써요? 나도 우리 집에 오이비누 썼는데. 물론 쓰지 않냐? 저는 이제 다른 비누 안 쓰고 그냥 그 오이비누 써요. 저는 그 샴푸도 안 씁니다. 그냥 오이비누 쓰고. 유선전화기. 유선전화기도 팔라. 우리 생활이 없는 거야. 전자사전 써요? 안 씁니다. 전부 그냥 그 스마트폰은 다 하잖아요. 자판기 커피. 자판기 커피도 요즘 빼먹어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요즘은 자판기 커피 어디서 빼먹어요? 학교. 여기서 먹기 먹어요? 근데 요것도 별로 인기가 없는가 봐요. 요즘은 그냥 그 텍사스가 보니까 그 드립커피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죠? 네. 그 다음에 공중전화 통화용. 요즘 뭐 공중전화 카드 이런 거 안 썼잖아. 이거 다 탈랑이야. 한복, 정수기. 정수기는 안 쓰는 것 같아. 요즘 그냥 생수 사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 아실 게, 그 엘사에서 나온 그 생수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돼지? 아니. 그 생수 업체인데, 왜냐면, 구제역 있죠, 구제역. 그 돼지 파묻고 있는데 그 옆에 생수 공장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주도는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주도 물 먹어요. 제주도 물 먹어. 아니면은 집에 있는 그냥 생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고 다니는 삼다수가 아닙니다. 집 다수입니다. 집에 그 생수 그 정수기 있잖아요. 그것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한 다섯 개 딱 해가지고 다 채워가지고 그 차에 놔두고 먹어요. 진짜 그렇게 먹지. 그 생수 유통되는 것 자체도 난 좀 사실 좀 퀘스천이야. 그 뚜껑도 임의로 그냥 탁 닫으니까 자꾸 딱 잠기고. 이렇게 생수도 요즘은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먹으면 좋은 게 건강해집니다. 왜 건강해진지 아세요? 신체 피부도 좋아지고. 이 물은요, 사람의 순환 대사를 좋게 해주고요. 노폐물도 빼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건강에 있어가지고, 항산화 작용부터 해가지고, 몸에 그, 어떤 걸 하냐면, 몸에 열도 나게 해줘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몸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전해질이 풍부해져가지고, 이온화가 잘 되고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몸에 있는 에너지가 잘 소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몸이 좀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먹는 사람은, 보통 그 손발이 차거나 그래서 손발이 차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이 추워. 항상 추워가지고 몸이 추우면 어떻게 하죠? 어디 뭐 그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따뜻한데 옷을 많이 띄우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요. 들이 딱 뛰어가요.
그냥 알신이 한 10분 동안에 종임을 막 하다 보면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힘이 이제 이게 한번 엔진으로 말하면 한번 밟아준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훅갓이라고 하는데 훅갓이라면 딱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음에 있었던 그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된 거예요. 그 다음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해지는데 우리가 그 훅갓을 아침에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 종일 그냥 추운 거야. 그럼 감기도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운동 10분 있잖아요. 헉헉될 정도로 한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가 몇 년 동안 감기를 안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시고 그 점심 저녁은 너무 늦게 안 먹고 아침에는 또 제가 거의 안 먹어요. 아침은 하루를 그냥 아침을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여기 와서 좀 많이 먹고 그런데 점심을 먹는데 제대로 한 끼는 제대로 먹어야 돼. 한 끼를 라면을 먹었다. 그러면 자동차로 말하면 유사 휘발유 넣은 것 같은 거예요. 유사 휘발유 넣고 그럼 엔진이 망가지죠. 기름이 안 좋은데 엔진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끼만 잘 먹자. 한 끼는 건강식으로 먹더라도 어떤 게 건강식일까요? 밥. 여러 가지. 집밥. 집밥도 그 조미료가 엄청 들어간 집밥 보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야채. 슬로우푸드. 정확한 표현이에요. 먹었을 때 좀 빨리 안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된 거. 예를 들어가지고 야채 많이 들어간 거. 그리고 햄버거 이런 건 안 좋아요. 햄버거에 있는 그 이 패트가 출처불명인 거야. 이게 외국에서 오는 건지 중국에서 오는 건지. 근데 일단은 고기는 갈으면요. 갈았다 하면은 안 좋은 걸 봐야 돼요. 떡갈비 안 좋아.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리 우리나라 이식이라는 그런 사람이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음식점을 광주에서 세 번째로 큰 랍스터를 하는 분이세요. 근데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떡갈비나 가짜일 수밖에 없다. 이게 갈면 다 떡갈비가 되는 거야. 한번 갈아가지고 양념 좀 하면 떡갈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갈은 음식은 먹지 마세요. 외부에서 고기는 특히 그리고 고기가 맛있을수록 지방이 많이 들어간 거야. 지방을 넣어야지 맛있어요. 햄버거 패트도 그냥 순수 갈비만 아니 저 고기만 있으면 맛이 없대요. 거기다가 버리다만 그 돼지고기 비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야지 거기 고소하게 튀겨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저 업자들 보면 또 뭘 알겠지만은 할 말은 해야지. 일단은 그 햄버거 이런 거 피자 3대 안 좋은 음식 마켓 햄버거 피자 하나는 모르겠어요. 치킨. 치킨. 닭강정. 비둘기. 그 세 가지는 3대 안 좋은 거고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실컷 그런 거 잘 먹고 다니면서 내가 살이 안 빠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먹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걸 안 먹었기 때문에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게 이런 정크푸드라고 하는 어떤 기름에 튀긴 것들. 햄버거, 피자. 피자가 안 좋대. 피자가 뭐가 안 좋은지 알아요? 밀가루, 고가루. 치즈가 안 좋아요. 치즈가 고급 치즈를 안 써. 그럼 그 가격에 만들 수 없어. 그냥 우리가 먹는 그 치즈 있잖아요. 진짜 비싼 치즈. 뭐 슬라이드 체다 치즈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먹으면은 고소하고 그거는 맛있는 치즈 그런 거 말고요. 그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약간 좀 뭐랄까, 이게 그냥 돼지 기름 수준인 거야. 완전히 그 대량으로 만든 거라서 그건 별로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바로 뱃속에 축적이 되는 거야. 먹은 만큼 축적이 되는 거야. 빵 있죠, 빵. 차라리 부어 먹는 고기가 좋잖아요. 빵. 예. 빵. 빵 중에 빵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일반 그 빵들. 거기에 40%에서 60%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는요, 40%도 안 돼. 거기에 그 지방이 거기 들어가니까 그 빵이 부풀어 오르고 맛있는 거야.
그거는 제 와이프가 그쪽을 하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 보면 버터 있죠, 버터. 이 따만한 거. 그 버터. 네. 그걸 이렇게 사와. 그래가지고 밀가루 버터를 이만큼 해가지고 해가 해. 이거를 내가 빵 하나 먹으면 이만큼이 버터인 거야. 이게 또 여기 들어가요. 그럼 배가 나와. 그래서 빵하고요. 빵이 밀가루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또 오해입니다. 만약에 그 맛 없는 밀빵, 호밀빵 같은 거 있죠. 버터 안 넣고 만든 거. 예. 맛이 없어도 못 먹어요. 이거 그런 건 맛이 없는데 그게 몸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밥하고 같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먹으면 살이 찌는데 후유증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나오기 전에 마시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자.